횡성군청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조성사업 추진 업무 협약. 자산 운용업체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IT 업체가 센터 설립 계획을 총괄하는 횡성군과의 3자 협약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천억 원을 유치해 횡성에 20만 제곱미터 부지를 사들인 뒤 2028년까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강원도 최대 규모입니다. 각종 인허가와 진입도로 조성 등 행정지원에 나선 횡성군은 지역 중점 사업인 전기차에 자율주행 빅데이터형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부분에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의 롤모델은 이미 3개의 대기업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네이버 센터를 비롯해 64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해 거둬들이는 지방세 수익만 98억 원입니다. 또 IT 업계 청년층 유입으로 초고령 사회인 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잘 되면 지방 세수와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지만 섣불리 추진하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민자 3,600억을 끌어와 15만 제곱미터 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했던 평창군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지 매입비를 되돌려달라는 민간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땅이랑 또 이자 돌려 내용인데 사업 진척은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죠? 지난해 말 경기 성남 데이터 센터 화재로 1천만 명 이상 사용하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불거졌고 정부는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으로 데이터 센터를 분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가깝고 기온이 서늘해 기기 냉각비가 절감되는 강원도가 유리하지만 고려할 것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핵심인 만큼 한국 전력 측과 협의하고 민자 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 조달 계획을 충실히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재난 이제 갑자기 이제 카카오 사태도 한번 있었듯이 그 긴급이 전력이 끊기거나 아니면 무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력 수급이 좀 중요하고. 강원도는 원주권과 춘천권, 태백권, 영동 남북권 등 5개 권역별 강점을 부각시켜 민간 데이터 센터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